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앞으로 나온다거나 그냥 힘이 툭 없는 상태 이런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체를 쓸줄 모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스윙 천재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하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정말 간단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체를 쓸때 백스윙을 들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골반을 확 열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자고요. 백스윙을 쭉 들었으면은 조금 낮은 형태로 다운스윙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한 이쯤 내려왔을 때, 거기서 엉덩이에 힘을 빡 주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 힘으로 클럽은 떨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체가 빵 치고 올라갈 때 떨어진다. 이 느낌으로 똑같이 반영을 한번 시켜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쭉 들어서 이때 조금 낮은 형태로 이렇게 낮은 형태로 해주셔야 지면 발력을 이용할 수 있죠. 지면을 박차고 일어나는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쭉 들어서 지면을 쭉 눌러주고 일어나면서 가볍게 클럽을 이게 바로 하체를 쓰는 방법이고, 지금 방금 히팅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히팅을 해주셔야 돼요. 옆으로 밀고, 골반을 뒤로 빼고,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지 마시고, 백스윙이 들었으면 여기서 내려가면서 빵!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상체가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좀 상체가 낮은 상태, 상체를 좀 낮춘 상태에서 하체를 엉덩이에 힘을 빵! 줄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여기서 하체가 쫙 펴지는 느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상체를 낮추고 하체를 빵! 약간 이렇게 펴주면서 히팅이 딱! 이때 엉덩이에 힘이 실려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에 이 경사가 있는 발판을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게, 백스윙이 쭉 들었죠? 이때 땅을 박차고 일어날 때, 딱! 이쪽! 이발 안쪽에 힘이 정말 실려야 돼요. 오른쪽 엄지 쪽에 힘이 딱 실려서 히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엉덩이 쪽에 힘이 딱 이렇게 이쪽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체를 잘 쓰는 거고요.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를 느낄 수가 있죠. 오른발을 발판 위에 올리고 힘을 쭉 들었다가 낮은 상태에서 빵! 지금 이렇게 치고 나면은 저는 오른쪽 허벅지, 오른발 엄지 쪽에 힘이 들어가 있고요. 엉덩이에 있는 양쪽 다빡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힘이 빠져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앞으로 나온다거나 그냥 힘이 툭 없는 상태 이런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체를 쓸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옛날에 그 젓가락을 여기다 끼고 차력쇼 할 때처럼 빡 하고 힘을 주잖아요. 그 느낌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쭉 들어서 차력쇼 빵!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히팅이 들어가지고 비거리는 상승하게 되면서 알아서 클럽은 빠져나가게 되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보다 하체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